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 개정과 수사검사 탄핵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.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까지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. 장세희 기자입니다.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은 오늘 당 차원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다. 대신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을 개에 비유하거나 치졸한 보복수사, 조작수사라고 날을 세우는 등 반발이 잇따랐습니다. 당내 사법 리스크 대응기구인 검찰 독재 대책위와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. 윤석열 정권의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은 필연이 될 것이다. 다음 달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여는 데 이어 강백신, 어미준 등 다른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역시 국감 직후 열기로 했습니다. 검찰의 증거 조작과 표적 수사를 막겠다며 내놨던 이른바 법 왜곡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. 민주당 관계자는 11월 1심 선고 전까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총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. 검찰이 기록을 조작하고 은닉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좀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. 재보선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인천 강화군 방문이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는 폭우를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. TV조선 장세희입니다.